여자들만 손님으로 받는 이른바 호스트 바를 MBC 사회부 소속 여기자 두 명과 남자 기자 한 명이 팀을 이뤄서 합동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남자들만 술을 마시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호스트 바가 자정부터 문을 열고 불법 심야 영업을 하는 데다가 남자 접대부와의 윤락 행위까지 알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포인트 나인이라는 여성 전용 술집, 일명 호스트 바입니다. 취재팀은 먼저 새벽 1시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포인트 나인이죠? 네, 맞는데요. 마담 나와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여보세요? 찾는 마담이 누구신데요? 태경 씨. 예? 태경 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태경 씨예요? 네. 호스트바의 손님은 거의 단골들로 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거나 입구에서 암호를 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여자 손님 한 명이 남자 접대부의 시중을 받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 시중을 들고 있는 접대부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6명의 남자 접대부, 보통 선수라고 부르는 호스트들이 여자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도 한결같이 19, 20살의 나이였습니다. 이런 호스트바는 대개 자정 무렵에 문을 열어 새벽까지 영업을 합니다. 오늘도 6시까지 하나요? 그럼요. 앞에 정문을 12시 영업 단속되네요. 앞에 정문을 잠궈놓거든요. 고객은 룸사롱의 마담이나 호스티스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탈선한 유한주부들 또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냥 술 따라주고 술 따라주고 팁은 5만원에서 10만원 나가는 것은 30만원, 20만원 이 같은 호스트바는 현재 서울시에만도 20군데가 넘는 것으로 짐작되며 당국이 심야 영업을 금지한 뒤로 한동안은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심재철입니다.